네, 이번 시간은 2020년 1, 2의 통합. 네, 대기영역 기사 첫 번째 과목이죠. 대기오형 개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회차에서 개론 문제는 굉장히 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에서 나오는, 개론에서 나오는 부분이 네, 똑같이 이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1번 볼게요. 자, 도시 대기오염 물질의 광합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지금 보니까 오존, 파장. 광합흡수 200에서 320, 여기가 이제 자외선 영역이죠. 그리고 450에서 700에서 약한 흡수 맞네요. 네, 맞고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볼게요. 2번 볼게요. 페놀알데히드의 생성과 동시에 생긴다. 이게 틀렸네요. 자, 우리 시간 순으로 보면은 광합 반응이 일어날 때첫 번째 뭐부터 이제 NO가 나오고 나면은 이 NO가 이제 NO2로 산화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출퇴근 시간에 탄화수소랑 NO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NO2로 산화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네, 강한 햇빛과 강한 이제 자외선 요런 게 있으면 이제 광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나요? 네, 알데하이드 만들어집니다. 알데하이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오존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시던트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옥시던트들이 간단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요 순서대로 나오게 돼요. 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애죠. 그래서 펜이 먼저 나오고 좀더 복잡한 뭐 PBN이 더 뒤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 순서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요 NO로도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 NO2와 탄화수소 같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탄화수소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렸어요? 동시에 아니죠. 알데하이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오존 농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옥시던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존 농도랑 관계없다? 아니요. 오존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옥시던트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시던트가 이제 종류가 많으니까 옥시던트를 각각 뭐 농도가 얼마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뭘 따져요? 오존 경보, 오존 주의보. 그러니까 오존의 농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광합 반응이 일어났는지 그걸 살피게 되죠. 그래서 관계없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문제 정답 네, 2번이에요. 자, 3번에 보시면은 우리 NO2에서 지금 흡수 파장 420, 가시광선 영역, 여기서 광분해에서 NO2는 네, 광분해를 해요. 얼마의 파장을 흡수해서 네, 420나노미터의 파장을 흡수를 해서 NO와 O로 광분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우리 SO3는 수분과 쉽게 반응해서 황산 만드는 거 맞아요. 물에 잘 녹으니까. 그리고 수분을 더 흡수해서 황산 입자 또는 황산 미스트를 생성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문제 2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라돈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가르치네요. 자, 우리 라돈의 이제 특징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무색무취예요. 무색무취 기체라는 거. 그래서 있어도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또 에카시에도 무색입니다. 그래서 에카시에도 색을 띠지 않는다 맞고요. 우리 반감기 3.81로 짧아요. 그리고 무슨 분야? 네, 핵분열 중에서도 알파 분개하게 돼요. 그래서 알파 입자, 알파선이 나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여기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고 건축자재를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우리 라돈이 주로 땅속에 있습니다. 땅 속에 있고요. 그땅 속에서 이제 우리가 건축자재를 흙이라든가 돌, 안반 이런 거를 이제 파게 되면 거기에 딸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건축자재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아요. 자, 4번 볼게요. 원자번호 238번 이게 틀렸네요. 라돈은 222번이에요. 그리고 화학적으로 활성이 큰 물질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활성이 화학적으로는 반응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활성이 크지 않고요. 흙 속에서 방사선 분개, 알파 분개하는 건 맞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지금 보면 238번, 요게 지금 뭐냐면은요. 우리 우라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라늄이 이제 알파 분개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라듐이 되고, 라듐이 알파 분개 또 해서 되는 게 여기 나오는 라돈입니다. 그래서 요거 원자번호 222가 라돈이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4번 정답. 네, 3번 볼게요. 자, 요 3번 문제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왔어요. 보통 산성비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은 좀 어려워요, 과정이. 근데 이때까지 어려운 것 중에서 가장 어렵게 나온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이 문제는 진짜 좀 넘어가는 문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1번. 알루미늄 3 플러스는 뿌리의 세포분이랑 칼슘 또는 인의 흡수나 흐름을 정한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 pH가 얼마? 3.4 이하로 내려가면 알루미늄 3 플러스가 나와서 이제 식물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래서 맞고요. 2번 볼게요. 교환성 알루미늄은 산성 토양에만 존재하는 물질이고, 내 pH가 얼마? 3.4 이하일 때 존재하니까 이거는 맞네요. 그다음 교환성 수소 이온과 함께 토양 산성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토양 산성화되는 과정을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산성비가 내려서 수소이온이 토양 중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교환성 염기가 있죠. 교환성 염기가 흙에 흡착된, 토양에 흡착된 교환성 염기 네 가지. 네, CA2+, MG2+, 그 다음에 NA+, 그 다음에 K+. 자, 얘가 이제 얘네들이 용탈되면서,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이제 여기 토양 중에 들어온 수소 이온을 흡착을 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교환성 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pH가 덜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환성 염기가 많을수록 pH 완충 효과가 크더라. 근데 얘네들이 계속 이제 산성화되면서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 다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떨어져 나가는 게 뭐냐면요. 네, pH가 얼마? 3.4 이하일 때 떨어져 나가는 게 알루미늄 3플러스가 이제 용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가 떨어져 나가면 식물 생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토양 산성화될 때 pH 낮을 때 이제 교환성 염기 다 떨어져 나가고 영향을 미치는 거 알루미늄 3플러스와 수소이온 맞아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볼게요. 토양의 양이온 교환기는 강산적 성격을 갖는 부분과 약산적 성격을 갖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결정도가 낮은 점토 광물은 강산적이다. 결정도가 낮은 게 뭐지? 이게 이제 모르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결정도, 그러니까 결정을 이루는 정도를 얘기를 해요. 결정도라는 거는. 이 결정도가 낮으면은요, 점토 광물은 산이 약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렵죠. 이거는 뭐 토양에 가야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4번 볼게요. 산성광수가 가해지면, 그러니까 산성이 가해지면 토양은 산적 성격이 약한 교환기로부터 순서대로 CA 플러스, MG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등 교환성 염기를 먼저 용탈시키고, 그 다음 누가? 수소이온 흡착되는 거 맞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냐? 1번, 2번, 4번이 맞으니까 3번이 정답이겠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문제 4번 볼게요. 자, 각 오염원의 영향평가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수용모델 물어보고 있어요. 수용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 분산모델과 수용모델 주로 비교를 하는데, 분산모델은 네, 영향학, 기상학적 원리의 영향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가 가능해요? 미래 대기지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성되고 미래를 위해서 미래 대기지 예측이 되지만 현재는 좀 불편하다고 했어요. 근데 수용모델은 미래 예측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작성이 곤란하지만 현재에 좀더 편하게 쓸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거에 맞춰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지형 기상학적 정보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 현재는 쓰기 편하다고 그랬죠. 수용 모델이. 현재는 쓰기 편한데 미래 뭐가 안 된다고요? 예측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편한 거 요거 맞네요. 자, 2번 수용체 입장에서 영향평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에 적합한 건 있고 그것도 맞고요. 그다음 3번 정보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 이것도 맞아요. 현재 쓰기 좋은 거예요. 정보 없어도 쓸수 있어요. 4번 자, 시나리오 작성이 용이하다. 미래 예측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